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알고 보니 한 가족이었다는 사실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저희가 전주시내 교복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담합이 이루어진 덕진구와 또 그렇지 않았던 완산구의 교복 납품 가격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하자는 게 공동구매 당초 취지였겠지만 오히려 몇몇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공정위와 교육당국은 담합을 적발하고도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밝혀 오히려 담합하지 않은 업체들이 바보가 된 형편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교복값을 부풀리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전주의 유명 브랜드 업체들. 업체 네 곳 중 세 곳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사실상 경쟁 입찰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7만 원짜리 쓰세요. 주문한테 26만 4천 원 쓸 건데요. 그걸로 뭐 하죠? 괜찮아. 그렇다면 이들이 부풀린 교복 가격은 얼마나 될까? 담합이 이뤄지지 않은 완산구 35개 학교 중 4대 브랜드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74.9%로 24만 4천 원 수준. 하지만 브랜드 교복 시장을 가족이 장악한 덕진구의 경우 4대 업체의 낙찰률은 무려 91.7%, 평균 교복값은 28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전주 시내지만 교복값은 평균 3만 6천 원, 낙찰률은 20%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중소업체들이 납품하는 가격과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기본 원단은 다 동일해요. 저희 시중에 나오는 원단도 그렇고 레이저 업체에서 쓰는 원단도 그렇고 가격 차이가 날 이유는 그렇다면 입찰에서 기준으로 삼는 기초 가격은 어떨까?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변 업체들에게 견적을 의뢰해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 결국 업체 스스로 제안한 기초 가격에 90% 넘는 높은 낙찰률로 고스란히 교복값이 산정되는 구조인 겁니다. 특히 이 같은 가격은 교육청이 학생 한 명당 3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에 비추어 금액을 상한 가까이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습니다. 그 30만 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단합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사들이 이제 그 학부모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수찰률을 높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부풀려질 경우 통상 추가로 여벌 옷을 구매하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 출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셔츠라든지 바지 금액이 낮는데 강압을 해서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셔츠라든지 기본표 전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부담되는 부분이 크죠. 학부모들한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도교육청은 업체 중 세 곳이 가족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알고 있었고요. 자유 경제 사회에서는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위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 제일 강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공을 확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공정위 역시 현행 기준에 따라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추가 제재는 결국 발주처인 도교육청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요건의 매출액이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거든요.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이어가지고 시정명령 정도 난 걸로. 혈세와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으로 사실상 시장을 장악한 가족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공정위의 핑퐁 게임이 계속되면서 자칫 공공연한 담합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